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설사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회장 민영경입니다. 네, 우리 작가의 산책길에 대해서 네. 우리 그 작가들이나 이제 내방객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저기 쉽게 알수 있도록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가의 산책길은 이 4.9km 그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구간 구간에 또 이렇게 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성 미술관 그 공원에서 출발하면서 숲지 바다 길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그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스를 먼저 이렇게 도는 거고 구간 구간에 또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중성 미술관과 중간에 또 기당미술관, 또 서법전시관, 소암 기념관, 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원으로 돌게 그 구간이 4.9km입니다. 예, 그 우리 그 트레킹 작가의 산책길 트레킹 할때 네. 해설사분들이 동반해서 해설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그 오후 1시에 이중성 공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시에. 근데 이제 해설사 두 분이 같이 동행하면서 주간에 있는 작품이라든가 주위 경관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가의 산책길, 우리 해설사분이 작가의 산책길 중에 소개하고 싶은 구간이 있다면, 어느 예, 쪽? 여기는 거의 다가 예, 우리가 저기 그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특히 또 여기 많이 알려진 이중성 미술관. 첫 번째는 이중성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걷다 보면은 절벽 위로 그 천지연 절벽 위로 그 가는 숲길이 있습니다. 그 숲길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거기 끝에 가다보면 기당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당미술관, 또 그래서 또 내려오다 보면 천지연에서 그 바라보는 전망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서귀포항이라든가 세영교, 세섬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 또 거기서 내려오다 보면 자구리 해안. 자구리 해안에서는 그 이준서 그 화가의 유명한 은지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 모형을 크게 한 작품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서곡과 소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구간 구간이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통 작가의 산책길에 내방객들이 네. 뭐 보통 보면 작가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입니까? 관광객인가요? 아니면 도민들? 어떤 분들이 자주 찾습니까? 도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인지 1시에 투어 팀이 출발했는데 그 투어팀에 그 합류하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 앞으로 우리 여기에 내방객들한테 우리 그 회장님께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또 이제 뭐그더 이제 뭐 소개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당부하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한동안 투어 객이 없었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그걸 저희가 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거리 두기가 좁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투어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단체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해설사 두 분이 하면서 이렇게 좀 반씩 갈라서 5명 이상 안 된다고 해서 5명씩 이렇게 해서 갈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는 같이 왔다면서 이렇게 몰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우리가 지켜야 할 그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방역 규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두 번째는
여기는 제가 소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개해드리자고 하는 거는 거의 다가 이 서귀포에는 청정지역이고 자연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기 때문에 다 소개드리고 해주신 데가 많습니다. 예. 우리 그 작가의 산책길 회사 회장님께서 네. 예, 앞으로도 이제 작가의 산책길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이제 그 회사분으로 예,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